약은 끝. 드디어 집에서 푹 잘 수 있겠구만. 아유 여보 수고했어요. 오늘도 탱사원이 말썽을 부려서 말이야. 세스받아. 일처리를 그렇게 똑바로 못해서야 이 오래 할 수 있겠어 이거? 당신도 사원 때 많이 힘들어 했잖아. 당신이 그냥 이해해. 요즘 것들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니깐. 아빠의 신발 냄새 고소하니 쨍이네. 예, 유루루 햇반 가져와. 아빠 신발에 밥 한 공기 넣어서 참기름 뿌리고 슥싹 비벼서 한 그릇 먹게. 오! 그렇게 아빠 신발 냄새가 좋아? 아, 나도 좀 맡아보자. 낚였쥬? 나는 사실 콧구멍이 휴지 털덜 말아서 콧구멍 막은 건데. 완전 짜증나. 완전 낚였어. 나 먼저 내 방에 간다. 빠위. 짜증나. 야근하고 집에 예쁜 아내가 있으니까 그래도 힘이 나는걸? 아이 참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부끄럽게. 응? 우리 심심한데 뽀뽀나 할까? 아이! 아! 뭐야? 이 밤에 누가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? 한참 좋았는데 여보 내가 갔다 와볼게. 아니 누구야 이거? 어이 거쳐. 분명 벨을 누가 눌렀었는데? 응? 누구였어요?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던데. 아무도 없다고? 그럼 설마 누가 장난치는 거 아니야? 또 왔다! 도대체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 거야? 어이 고참. 어이, 잡히면 가만 안 둬 진짜. 누구야? 문 앞에서 대기타다가 벨 누르면 바로 나간다. 넌 죽었다. 진심으로 걸리기만 해봐라. 얼굴을 삶아버릴 테니까. 잠시 후. 아빠 여기서 뭐해? 벨티범. 벨티범 잡으려다가 여기서 깜빡 잠들었네. 여보. 안 잤어? 아니 여기서 잠들어 버렸지 뭐야. 아니 어쩐지 어제 내려가서 안 올라오더라니. 잠도 안 자고 출근은 어떻게 하려고요? 출근? 벌써 아침이야? 이거 큰일 났네. 그래요 빨리 출근 준비해요. 아직 벨트범 잡지도 못했는데 씨 부대라. 너 아니냐? 리아야? 넌 아닌가 보네. 잉대리님 안녕하세요. 잉대리님 눈 밑에 다크서클이 왜 이렇게 심하세요? 무슨 일 있으신가? 눈치 없는 댕사원. 그게 아니라 어제 새벽 동안 누가 자꾸 배를 누르고 도망가는 거 있지. 그렇군요. 도대체 범인이 누구일까? 제가 볼 땐 집에 아이들이 누른 게 아닐까요? 에이 그게 무슨 소리야. 그 시간에 애들이 다 집에서 잘 시간인데 새벽 2시였다고. 에이 그런데 저희도 어렸을 때 재미로 벨트 했잖아요. 애들 아니면 누를 사람이 없죠. 에이 그게 말이 되나? 아휴 탱사원은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. 그러니까 에이? 맨날 나 부장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. 그렇게 막 때려 맞추지 말고 빨리 일이나 하세. 일이나 해. 나한테만 뭐라고 해. 아휴 탱사원은 정말 눈치가 없다니까. 아 도대체 누가 범인인 거야? 어우. 또 벨티범이냐?
에휴, 모르겠다. 이 녀석이 진짜 누구야? 누군데? 이제 어제부터 이러는 거야? 감 걸리기만 해봐라! 누구야? 누구야? 나와! 나와서 정정당당히 붙어! 없어? 없네? 와, 아주 빠른 녀석이야. 5분 후. 넌 죽었어! 또 도망갔어, 또? 도대체 언 누구야? 이젠 나 못 참아. 녀석을 잡을 함정을 만들어야겠어. 여기가 우리 집 벨이니까 요따가 설치를 하는 거지. 자, 가시를 설치하고 빠질 수 있는 함정 블럭을 설치해 놓으면은 벨티번이 왔다가 왁!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야. 넌 죽었다. 벨티범! 이 녀석 걸리기만 해봐라. 어? 걸려들었구나! 아빠, 빨리 살려줘요! 오호라! 우리 리아가 맨날 벨티했구나? 네가 범인이지? 아니에요. 저 잠깐 잠 안 났어. 우리 망고 어디 갔냐? 아, 망고랑 같이 산책하고 오는 길이었다고요. 아, 그렇구나. 그래. 리아가 밤길이 너무 잠이 안 와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벨을 계속 눌렀구나. 아니라니까! 아빠는 왜 저를 못 믿어요? 진심이야? 꺼내줘! 진심이야? 예! 알았어. 꺼내줄게, 잠깐. 기다려봐. 구독. 리아야? 네. 리아야. 네. 네가 범인이 아니라면은. 네. 베리. 또 울리겠지? 아이, 저 아니라니까요. 잘 보세요. 베리 안 울린다면 네가 범인일 거야. 아니라니까요. 응? 봐요. 진짜 울렸잖아. 어이! 또 어디 갔어? 후. 도대체 누가 범인인 거야? 오늘은 꼭 밝히고 만다. CCTV를 여기다가 설치해 두고 우리 집 대문이 딱 보이니까 오케이. 카메라로 한번 우리 집 대문 한번 봐보자. 그래, 누가 누르든지 한번 봐야겠다. 이 녀석이 지붕 위로. 어? 저건 요루루? 그랬구나. 우리 딸 아들이 그랬던 거였구나. 그래. 그랬던 거였구나. 야! 왜? 얘 둘러다 내려와. 아빠가 CCTV로 다 확인했어. 너네 잘 걸렸다 이거. 어제부터 벨티야 너네 녀석들이 너네들이구나. 저희 그런 적 없는데요. 안 그랬어요. 저 CCTV에 다 찍혔어요. 아하, 찍으셨구나. 도대체 너네 왜 우리 집 벨티 하는 거야? 우리 집 자식들인데. 그게 사실은요. 야, 우리 심장이 쫄깃쫄깃한 벨티 할까? 그러다가 혼나면 어떡해. 그러면은 만만한 집 벨을 누르자. 그래? 어디가 좋을까? 이 집은 우리 동네 경찰관 아저씨네 집이야. 누르면 바로 잡힐 것 같은데. 그러면은 이 집은 어때? 야! 이 집은 우리 선생님 집이잖아. 절대 안 돼. 그래. 따라와봐. 다른 집으로 가자. 이 집이 좋겠다.
이 집이 정말 만만해 보여. 안돼 안돼 이 집은 내가 좋아하는 알자고파 집이란 말이야. 그렇다면 이 집? 이 집이 좋다. 이 집이 정말 만만하네 제일. 이 집은 우리 집인데? 걸려도 덜 혼날 것 같은데. 그거 좋은데? 오늘 밤에 실행하자. 그래 얘들아, 우리 집이 제일 만만했다고. 네, 정말 만만한 게 저희 집밖에 없었어요. 그래. 과연 그 소리가 또 나올 수 있을까? 에? 뭐 어떻게 하실 건데요? 뭐 만만한데 우리 집이 제일. 여보. 어머니 안 돼. 여보, 빨리 내려와 봐. 얘네가 우리 만만하네. 아빠 제발요. 여보. 여보, 우리 집이 제일 만만해서 우리 집을 우리 집만 벨트했대. 아유, 그럴 수도 있지. 유리야, 리아야, 저기 화분 앞에 가서 서 볼래? 안 돼요, 안 돼요, 안 돼요. 너네 죽었다, 너네 죽었다. 저거 뭐야? 그래, 우리 집이 만만했구나. 근육! 바츠카!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삥. 안녕.